손님, 저 가게 쉬는 시간이라서. 식사를 할 건 아니고요. 강시월이라는 알바생을 좀 만나러 왔는데요. 진짜 왔네.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인데 뭘 여기까지 왔어? 전화나 하지?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니? 나와. 뭐 여기까지 왔어? 전화나 하지? 저 자식 도대체 뭐야? 근데 왜 낯이 있지? 이번 주 금요일? 변호사가 이번 주는 그날밖에 시간이 안 된대서 너 알바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보기로 했는데 별일 없지? 별일 있어도 만나야지. 재심한다는데. 그럼 그래야지. 내가 뭐 따로 준비할 건 없고. 당일 기억이나 잘 더듬어 놔. 조사 받을 때 어땠는지 그런 거랑 다. 알았어. 아 근데 대법관이라면서 안 바빠? 전화나 문자로 해도 되는데. 네가 한번 오라면서 네가 어떤 데서 일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. 좀 있으면 브레이크 타임 끝나는데 마라탕 한 그릇 타고 가지. 아, 돈 걱정은 말고. 왜? 네가 사주게? 그 정도 재량권이 있거든 나한테. 인정받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. 먹은 걸로 칠게. 그럼 그러든가. 그만 들어가. 자리 오래 비워도 못 써. 가 그럼. 어디서 분명히 본 여잔데. 야야, 저 여자 누구야? 뭐하는 여자야? 대법관인데요? 대법관? 근데 너 같은 놈이 대법관을 어떻게 알아? 나 같은 놈? 아니 그렇잖아. 아, 대법관이면 판사 중에서 으뜸인데 그런 분을 네가 어떻게 알아? 됐고요.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? 아니 어디서 한 번은 본 것 같아서. 설마 꾸준히 그 자식네랑 상견례나 뭐 그런 거 한 건 아니죠?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? 상견례라니. 저 아줌마 꾸준히 엄마거든요. 왜? 야 임마, 그럼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. 그럼 인사라도 했을 거 아니야. 무슨 인사래요? 아 왜기는 사돈이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미리 인사하면 좋잖아. 아, 대법관이면. 아저씨, 아저씨는 김순경이 아깝지도 않으세요? 뭐야 임마? 난 김순경이 너무너무 아까운데. 저 자식이 저거 왜 저래 저거? 설마 우리 청아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?